신원의 요깅이 무실점 홈투를 펼쳐줬습니다. 오늘 경기 어떻게 될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오늘 동원 형 사인 믿고 그냥 1회부터 전력으로 던지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끝까지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 김재현 선수가 아니 박동훈 선수와의 호흡을 맞췄는데 오늘 호흡이 좀 어땠는지 한번. 네. 호흡도 호흡인데 그냥 동원 형이 사인에 대한 자신이 있어가지고 저도 오늘 한번 믿어보자는 생각으로 했는데 그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믿고 던진 게 아주 좋은 결과로 나온 것 같고요. 경기 초반에 또 박살을 잡으면서 출발이 좀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부담감이 좀 줄었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경기 펼치면서? 그냥 오늘은 좀 피하지 말고 던지라는 생각으로 왔더라도 좀 자신감 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병사를 세 개나 잡았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자, 4회 때 살짝 지금과 흔들리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위기 상황이 살짝 있었는데, 어떻게 또 멘탈을 잡으면서 위기 상황을 헤쳐나갔는지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다른 생각 없고 그냥 동원이 형 밑에 보고 그냥 제가 던질 수 있는 힘으로 막아보다는 생각으로 던졌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김윤식 선수도 김윤희 선수인데 계속해서 언급 받는데 박동원 선수가 참 리드를 잘해준 것 같습니다. 박동원 선수에게도 박수 한번 드리고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호흡이 너무 좋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응원해주신 팬분들 덕분에 힘낼 수 있었습니다. 팬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이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많이 답답한데 팬분들도 많이 답답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요? 최대한 빨리 작년에 좋았던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저도 잘 준비하겠습니다. 자, 김윤식 선수 마지막으로 LG 트윈스 한번 외쳐주시고 다음주에 파이팅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LG 트윈스 파이팅! 실상시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열심히 응원해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겠고요. 5월 30일 화요일에 6시 30분부터 롯데자이언츠의 경기 있으니까요. 그때도 오셔서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